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우리 집 골드 피라밋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키가 별로 안 크거든요. 얘는 오래 심은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샬롬 정원님 보니까 골드 피라밋이라고 하는데 키가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얘네 입도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솔잎처럼 입도 굉장히 좁은데 그거는 보니까 입이 넓은 것 같은데 좀 얘랑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아마도 골드 피라밋 이거 외성종일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키가 안 큰데 거기는 굉장히 커가지고 예쁘죠? 노랗게 아주 황금색으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게 나비수국이에요. 나비수국이 이상하게 배풍등 뒤에 가려져 있으니까 해를 그렇게 많이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꽃이 그렇게 이렇게 멀리긴 물려있긴 한데 꽃이 이상하게 안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층꽃이 있었는데 층꽃 뽑아낸 자리에다가 묻어놨어요. 이렇게 화분째. 해를 보면 좀 잘 피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다 이렇게 묻어놔봤어요. 나비수국. 지금 이거 박하, 이거 박하 나무거든요. 박하 꽃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렇게 꽃이 필 때, 요거를 이제 잘라서 차를 끓여 먹으면 맛있다 해서 한번. 안 그러면 이거 엄청 많을 건데 제가 층꽃인 줄 알고, 저쪽에다 옮겨놨는데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살긴 살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거 심느냐고 제가 뽑아버렸어요. 거기서 살긴 살았는데 뽑아버렸어요. 너무 아주 얘가 엄청 잘 번져요. 아주 엄청나거든요. 꽃은 또 예쁘게 이렇게 피네요. 아주 제가 햇빛이 비쳐가지고 꽃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얘는 막 세상 모르고 여기저기 길가까지 막 오네요. 아주 개머밀이. 꽃도 계속 이렇게 예쁘게 피고. 아, 이게 저희는 여기 북부이다 보니까 얘가 야생이잖아요. 야생인데도 얘가 누지에서 잘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지 활동 안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쪽 뚝에서 키웠는데 얘가 뿌리가 제대로 안 심겨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꽃은 예쁘게 봤어요. 근데 얘 그냥 올해는 제가 그래서 화분에다 담아갈까 했는데 노지 월등 된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노지 월등 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 쪽에서는 혹시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노파심에 집으로 들여간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아주 꽃이 엄청 예쁘게 피고 있어요. 진짜 개모밀 꽃이 진짜 매력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여기에 노란 꽃 애기 달맞이. 애기 달맞이도 굉장히 강해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잘 살아주고 있어요. 여기 틈틈이 요 갯몸이 요 속에 이게 지금 박하들이에요. 박하들이 여기 계속 번지고 있어요. 샤프란 보세요. 샤프란 지금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1시 정도 1시 조금 안 됐거든요. 12시 반인데 오늘은 제가 나와서 상추 모종도 하고 지난번에 심어준 모종 이렇게 심어준 상추가 이제 따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한 입, 두 입은 따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몇 개 따가지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싹이 나가지고 여러 개가 이제 나서 지금 안 난 빈 구멍에다가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또 뜨거우니까 이렇게 덮어줬어요. 적응하라고. 이렇게 무도 솎아주고 그래서 무가 이제 하나씩 한 구멍에 하나씩 놔뒀어요. 요것도 좀 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땅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요 속에서 무가 이제 점점 자라고 있겠죠? 50개는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고구마도 한번 캐봤어요. 근데 아직은 요거 하나는 크기는 한데 이거 엄청 크거든요. 제 한 뼘. 제 뺨으로 한 뼘도 넘어요. 근데 이렇게 잘 자라요. 아직은 더 자라야 될 것 같아요. 한 10월 중순? 한 20일 정도에 그때는 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토란도 얻었어요. 토란 지금 옆에 심겨져 있는 거 캐가라 그래서 한 3뿌리? 4뿌리 정도 캤는데 이거는 이 줄기에 있는 건 안 먹는 거예요.
보니까 다 버려져 있던데 저는 이제 요 알 달린 거 요거만 먹나 봐요. 친구가 아주 좋아하거든요 토랑 그걸. 그래서 얻었답니다. 집에 있던 해바라기 앵초랑 흰다리 앵초 여기 땅에 묻었어요. 얘네들이 노지 월동 된다고 해서 여름 내내 아주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잘 살아져서 그냥 여기 꽃밭에다가 심어줬어요. 이제 심어줬으니까 내년을 또 기대해 봐야 되겠죠. 아이고 예쁘다. 여전히 예뻐요. 요거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요 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거 상사 하잖아요. 예쁘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사인데 요거는 올해 들여온 게 아니라 작년에 토동 사장님이 요거 그냥 알에서 그냥 심겨지지 않은 그 알에서 꽃 피어 있는 걸 절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묻어놨는데 얘가 저는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하나 피었죠? 여기 옆에 어머나 이게 또 봤네.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나? 안 보이나? 여기 꽃이 있고 여기 보이시죠? 어머 여기 또 하나 올라와요. 어머 신기하다. 저는 얘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상 생각을 안 했는데 얘가 꽃이 피는 거예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이쁘죠? 여기다가 뭐를 해놔야 되겠어요. 몰랐어요. 어제 제가 국화 토동 사장님이 이사하면서 국화 꽃들 이제 꽃 다친 거 이렇게 줬는데 그걸 심고 여기서 심었거든요. 여기서 심고 고개를 그냥 드는데 여기 핑크색 꽃이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상사화예요. 꽃이 진짜 예쁘죠. 아이고 진짜 어떻게 여기 새순도 올라오고 그러고 보면 얘가 지금 뿌리가 몇 개 생겼다는 거죠. 와 이쁘다. 상사 진짜 너무 예쁘네요. 맨날 그 흔한 그런 종류만 보다가 요건 특별한 요런 상사화를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요거 아주 잘 돌봐야 되겠어요. 아유 예쁘다. 여기다가 철조망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곳곳에 토성 사장님 주는 국화 여기저기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아무튼 여러 화분 줘서 심었어요. 아유 용담초 지금 많이 폈어요. 용담 보라색 용담. 아유 꽃대 여기 물고 있는 거 보세요. 진짜 이거 너무 이쁘죠. 아유 겨울에도 엄청 강하거든요 얘는. 이거 용담 꼭 심어보세요. 이쁘죠? 얘가 국화나무예요 아니면 백풍둥 나무예요? 백풍둥이 국화나무 타고 여기서 피었어요 꽃이. 아유 난리가 아니네요. 여기는 배추예요. 이 꼬라지 보세요. 배추. 얘가 진짜 올해 배추를 먹을 수 있을까요? 배추김치? 아유 쪽파는 진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김장하려고 지금. 근데 배추는 그냥 있으니까 심은 건데 여기 하나 얘는 진짜 커요. 얘는 제대로 자랐고 여기 있는 애들은 4개 12개가 있는데 요걸에도 잘 키워야 되겠죠. 쪽파도 잘 자라고 있고 요거 보세요. 이거 잡초예요. 잡초인데 또 요렇게 피어 있으니까 예뻐서 제가 풀을 다른 데는 이렇게 풀을 뽑아줬는데 얘 예뻐서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놔뒀어요. 꽃은 다 예뻐요. 잡초라지만 꽃이 참 예쁘네요. 솔잎 금계국. 아유 한참 피고 있습니다. 아직. 솔잎 금계국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지금 이거 코코 코스모스도 지금 많이 피고 있어요. 꽃봉오리가 많이 잡혀 있고 꽃이 많이 피고 있는데 얘가 여기에 진드물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개미가 다녀서 보니까 어머 요 한 줄기만 이렇게 얘 잘라버려야 되겠다. 왜? 나무 하나가 그러네. 여기도 이거 그거 뿌려줘야 되겠네요. 다이친 뿌려주고 가야 되겠네. 낮이긴 한데 그래도 뽑아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거 붙들려야돼. 지금 다 잘라줬어요. 꽃핀 애들은 다 잘라주고 그래서 새로 올라오는 꽃들을 이렇게 보려고 잘라줬는데요. 층꽃 보세요. 층꽃. 아유 예쁘죠? 여기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여기 땅이 괜찮거든요. 여기가 층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층꽃도 월동이 잘 된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구절초가 하얀 건데 꽃이 그래도 피기는 했어요. 나무 잎이 이렇게 얘는 희한하게 이렇게 나무 잎이 마르면서 또 꽃은 펴줘요. 뿌리는 멀쩡한가 봐요.
여기 꽃봄에 꼴이 있던 자리 제가 다 뽑아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왜냐면 쟤는 여기 분명히 여기 또 뿌리 또 있을 거예요. 저렇게 뽑았어도 뿌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내년에 이제 그 나는 애만 하고 혹시라도 씨앗 떨어지면 씨앗이 또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뽑아줬답니다. 한번 여기 이거 숙부쟁이 무슨 숙부쟁이라고 하는데 얘는 좀 특별한 숙부쟁인데 이거 꽃이 피네요. 얘가 뭐 가실 숙부쟁이? 까실 숙부쟁이. 까실 숙부쟁이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건데 여기다 심었는데 이게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이거는 은하의 정원님이 준 새덤인데 얘도 지금 여기 꽃봄의 꼬리 때문에 길을 못 폈는데 이제 햇빛 보게끔 이렇게 해줬어요. 논리 쓰러져 갖고 얘가 아주 완전히 숨겨져 있었거든요. 내일 와서 보면 아니 새덤을 왜 이렇게 해놨어 혼나기 전에 오늘 꽃봄의 꼬리 싹 뽑아주고 이렇게 햇빛 보게 해줬어요. 인동무궁화? 안동무궁화. 인동이 아니라 안동무궁화인데 이렇게 꽃이 또 피고 여기 또 꽃대 또 물었어요. 이렇게 예쁘죠? 너무 귀여워요. 꽃이 보이나? 지금 햇빛 때문에 안 보이네. 이렇게 꽃이 폈어요. 아, 여기 있다. 예쁘죠? 안동무궁화. 클레마티스도 엄청 많이 자랐어요. 꽃볼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있어라. 담장을 올라가면 안 돼. 얘네들이 진짜 막 엄청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얘도 그냥 마냥 꽃 피워주고 있네요, 아주 그냥.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발렌타인 자스민. 이거 보세요.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엄청나죠? 꽃이 이렇게 예쁜데, 세상에. 어제.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는 란타나 엄청나게 피죠? 한참 피고 있습니다. 얘도, 색이 뭐 7번 변한다고 하던가? 이렇게 노랗게 피다가, 이렇게 노랗게 피다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점점 핑크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아우, 나무가 엄청 컸어요. 이렇게 잘라졌는데도 이렇게 크.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이거 보세요. 이제 꽃봄의 꼬리, 아, 이거 뭐지? 여우꼬리 맨드라빈 씨앗은 제가 지금 잘랐거든요. 잘라놨는데 씨앗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씨앗을 받는 건 받아도 제가 보내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는 여기 우체국이 없어요. 저는 여기 면 소재지에 있는데 우체국이 점심 때는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저랑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좀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산들 야생화가 영상을 올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사정이 있어서 사장님이 지금 그런 걸 못하고 계시거든요. 판매 영상 올라가지도 않고 있잖아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사장님이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셔서 지금 못하고 있답니다. 요거 보세요. 엄청 이쁘죠? 여기는 이제 작년에 삽목해서 키웠던 거 요게 이제 여기다 올해 심어놨더니 요렇게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얘는 다른 애들은 막 여기서 죽은 애들 많은데 얘는 여기서 잘 살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버들 마편초. 아주 완전 자기 자리인 양 원래 있던 자리인 것처럼 여기 삽목둥이 갖다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거 버들 마편초. 올해 그 뿌리 잘 내려가지고 여기 갖다 그냥 심어놨더니 그냥 아무 데나 꽂아놔도 얘는 뿌리 안 내려도 그냥 여기서 살거든요. 버들 마편초 참 생명력 강합니다, 아주. 보세요. 이거 보세요. 곽꽃이 이렇게 말라요, 이렇게. 꽃이 피면서 이렇게 말라요. 지금 빨간 애들은 다 말라버렸어요. 너무 아쉬워 죽겠어요, 정말. 꽃이 그거 받아야 되는데 씨앗 또못 받게 생겼어요. 왜? 지금 이거 백일홍 씨앗 혹시나 됐나 싶어서 손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얘는 아직 씨앗이 빈통이에요, 이렇게. 이제 찬바람 이제 났으니까 이제 꽃이 요런 애들 지면 혹시 꽃씨가 만들어질런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꽃씨가 안 되셨어요. 얘좀 보세요, 세상에. 요게 지금 백일홍이에요. 백일홍인데 완전히 얼굴이
완전 떡판이야, 떡판. 내 얼굴만 해, 완전히. 이 두 송이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이게 무슨 꽃인가 했어요. 너무. 이거 보자, 엄청 크죠? 이렇게 얼굴 큰 애기로. 아이고, 예쁘다. 이제 피기 시작하는 애들 진짜 예쁘죠? 키도 커요. 얘 지금 이렇게 키가 커요. 지금 제 키보다 큰 것 같아요. 제 머리 위로 올라온 것 같은. 제가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올려다봐야 돼요. 이야, 이쁘다. 아, 백일홍은 진짜 꽃밭에 없으면 안 돼요. 얘는 꼭 있어야 돼요, 백일홍. 과연 이게 꽃이 어떻게 피워줄까? 궁금한 국화꽃. 진짜 기다려줘요. 얘는 이제서, 장미가 이제서 꽃이 피기, 꽃 물었네요. 얘가 여기 그늘이 됐어요. 얘가 워낙 얘네들이 키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장미가 꽃이 못 피고 있어요. 이제서 꽃 물었는데. 여기 쑥부쟁이. 얘도 쑥부쟁인데, 아유, 꽃 폈다. 꽃 피고 있네요. 쑥부쟁이 꽃도 피고 있고. 이거는 아스타인 것 같아요. 하얀색 아스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얀색, 여기도 아스. 여기도 은낭국화예요. 은낭국화. 여기서 얘도 이렇게, 이거 작년에 삽목해서 키운 애인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색일까요? 얘도 아스타인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강해요. 이렇게 강하게 지금 잘 줄기도 튼튼하고, 잎도 튼튼하고, 요것도 저기 있는 국화랑 같은 것 같은데, 꽃이 어떻게 필지 참 기대되는 구절초 국화꽃들입니다. 요것도 구절초인데, 얘는 과연 무슨 색으로 필까요? 와, 이쁘다. 보라색 엄청 많이 폈다. 아스타 꽃 핀 거 보세요. 엄청나게 폈죠? 아이고, 예쁘다. 나도 아스타 폈어요. 한박 폈어요, 보라색. 아우, 예쁘다. 보라색 이렇게 피워주니까 저 멀리서 요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예쁘죠? 구절초 보세요, 구절초. 우와, 흰색 구절초. 와, 예쁘게 폈습니다. 흰색 구절초. 요건 노란색 고절초거든요. 요거는 아직 안 펴가지고 이제 피고 있습니다. 피려고 준비하고 있고. 요거는 빨간색. 요거는 소고기인가? 가야소고기인가?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여기 아스타. 요거는 저기 아까 핀 거랑 똑같은 거고, 요건 또 다른 종류인데 다 똑같아 보이네요. 여기 핑크색도 폈고, 저도 아스타 많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 거름 좀 줘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거름을 좀 줘야 되겠어요.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 지금 벌개미치도 지금 잎들 꽃핀 거 다 잘라주고, 지는 아이들 다 잘라줬더니, 요거는 한 나무만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잘라서 잎만 있어요. 근데 얘는 늦게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기다리고 있던 가을 꽃들이 피어지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이런 게 다 피면 또 얼마나 예쁠까요? 과연 빨간색일지 주홍색일지 기대되는 구절초 꽃들, 쑥부쟁이들, 아스타 꽃들. 아, 진짜 가을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저기 보세요, 저 산에 저 하늘, 가을 하늘 진짜 예쁘죠? 가을 자체가 예쁜데, 가을 꽃들 또 이렇게 하나씩 펴주면서 너무 이쁜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꽃밭, 지난번에 저 앞쪽에 보여드렸죠? 여기 뒤쪽에는 아직 안 보여드려서, 뒤쪽에는 또 이렇게 있는 걸 보여드리네요. 얘네들은 아직 이렇게 싱싱하잖아요. 얼굴 큰 백일홍들. 이거 보세요. 잡초 속에서도 풀 속에서도 이렇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예쁜 이런 백일홍. 이렇게 있는가 하면, 여기는 토종 백일홍이에요. 그냥 일반 토종 백일홍, 얼굴 그렇게 크지 않은. 얘네들은 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 졌어요. 다 뽑아보내줘야 돼요. 보기 흉하잖아요. 근데 얼굴 큰 백일홍들은 여전히 이렇게 건강하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꽃을 피워주네요. 메리골드도 이제 한창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백일홍이 존재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메리골드가 여기서 존재감 있게 아주 뽐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제가 여기 지나다니면서 이걸 몰랐어요. 이게 구독자님 보내준 연잎 베고니아인데, 제가 밟았어요. 안 보여가지고.
여기 맨 풀만 있어갖고 안 보여서 밟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놨어요. 여기 이제 연잎 베고니아 있다고. 이렇게 잘 살았어요. 아, 베고니아가 아니라 참 얘 연잎 양귀비. 연잎 양귀비라고 그랬다. 맞아. 연잎 양귀비. 여기에도 양귀비 있는 자리라서 제가 그 옆에다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도 잎이 이렇게 펄해요. 연잎 양귀비. 아, 연잎 베고니아가 왜 베고니아가. 아, 구름이님 영상 보고서. 맞아. 연잎 베고니아도 있죠. 이거는 연잎 베고니아가 아닌 양귀비. 이렇게 살아있답니다. 이렇게 예쁜 저희 가을 꽃밭, 또 이렇게 뒤에 뒤쪽에 있는 꽃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부모님들 남은 올 시간도 또 행복하시고 예쁜 가을 마음껏 누리세요. 감사합니다.